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날이에요, 예비고요. 자, 세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이, 그죠? A와 B와 C가 있는데, 예를 구하여라 되어 있어요. 예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예 대신 다 A 대신 예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먼저 전개해서 간단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훨씬 시간이 빠를 수가 있어요. 이 B가 없어질, B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B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C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동류항 얘끼리 계산이 될 거예요.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C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걔 대신 넣으면 돼요. 차근차근 넣을게요. 얘를 하면 돼. 2 곱하기 대문자 A 대신 2의 X승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 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더하기 3이죠. 더하기 3에다가 C를 써주면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야? 이거 글씨 똑바로 안 쓰고 조금 정신 안 차리면은 실수 나와요, 실수. 실수 안 하고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거는 너네 책보다 더 글씨가 작아요. 축소한 거라서. 자, 4의 x의 제곱이 될 거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밑줄을 쳐, 이렇게. 딱, 뭐 급한 거 없잖아요. 3이죠? 3에다가 구하니까 12가 되겠죠? 12의 x의 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x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다 마이너스인가요? 4에다가 7이죠? 마이너스 7x가 될 거야.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여기 2, 3, 3이 끝이네요. 플러스 3, 그죠? 틀리지 않고요. 맞네요. 얘가 답이에요.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될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먼저 간단하게 만든다. 그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죠? 다음에 하면 돼요. 항상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든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자. X의 8승이 제래요. 그럴 때 예를 구하래요. 8승이 적을 때. 어떻게 되나? 뭐, 쉽게 가볼까? 우리 예를 알잖아요, 일단. 그지? 얘가 뭐가 돼요? 1-x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얘와 얘가 또 되겠죠? 걔와 걔가 돼요. 그죠? 합차로 되는 거예요, 합차로. 1-x의 4승이 되겠죠? 그죠? 1-x의 4승이 될 거예요. 얘랑 또 되네요. 얘랑 또 되네요. 얘는 어떻게 돼? 1-, 그죠? 1-x의 8승이 될 거예요. 1-x의 8승. x의 8승이 25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지? 여기다가 1-x의 8승 대신 뭐를 넣으면 돼? 25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4가 될 거야. 마이너스 24가 될 거야. 그죠? 천천히 하세요. 책도 새 건데 좀 써요. 쓰고 느린 학생들은 집에 저기 봐. 혼자 있을 때 정리를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뒤에 답안지 있잖아요. 그죠? 뒤에 답안지 있어요. 답안지 보셔도 돼요. 그죠? 그거 보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뭐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좀 짜증이 나겠죠?
왜? 다 풀어봐야 되잖아, 그지? 다 풀어봐야 되잖아. 풀기 싫다. 풀기 싫은데 이건?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패스. 이거는 인간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 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다 해봐야 돼. 뭐 잔머리 굴리고 안 하고 그러면은 이거 정말 머리에 저기 실수 나와요. 저 문제만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네 개가 나왔어요. 네 개가 나왔을 땐 주로 어떻게 해요? 합을 보죠. 주로 합을 봐요. 합을 그 x의 1차승을 보는 거야. 2라고 7, 8 나오네. 이런 건 아니네요. 뭐야? 큰 거랑 2하고 7을 하면 얘네 5 나오잖아요. ox 나오잖아요. 얘도 ox가 나오네. 아, 짝짓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너무 높아가지고 글씨가 안 써져. 자, 2라고 4할 거할 거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4, 그 다음에 뭐예요?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예요. 얘끼리 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끼리 하면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5x가 나오겠죠. 그죠? ox가 나와요. 2, 7이 14예요. 그죠? 우리 이거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다 배운 거예요. 대문자 x로 치환을 할 거예요. 대문자 x로. 얘가 뭐라고? x 더하기 4가 되고요. 얘가 x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이제.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14가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은, 그죠? 합은 어떻게 돼요? 4랑 마이너스 14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그죠? 마이너스 56이 될 거예요.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쟤를 x 대신 뭐였어? x 제곱 더하기 5x예요. x 제곱 그죠? 더하기 5x예요. 그거의 제곱. 요거 대신 들어간 거 여기에 마이너스 10에다가 뭐예요? x 제곱 더하기 5x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56이 돼요. 그래도 길고 재미없네, 그죠? 이제 또 전개를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자, x의 4승이 될 거예요, 그죠? x의 4승이 되고, 그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5x가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죠? 그러면 저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어? x의 3승인데 5x 3승이 되죠? 이쪽에도 5x 3승이 있겠고, 두 개를 더하면, 그죠? 10x 3승이 될 거예요. 10x의 3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두개 곱하면 25x의 제곱이 되겠죠? 25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실수 없어야 돼요. 실수 없구나. 이거를 보고. 마이너스 10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의 x, 그죠? 마이너스 56, 이렇게 자, 동유항이 여기 있지요. 여기 있죠. 저것만 쓰면 끝나네요. x의 4승 더하기 10의 x의 3승 더하기 15 x의 제곱 마이너스 50 x 마이너스 56.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밑줄 치면 답하고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실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개씩 짝짓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하고 실수 없이 정리하면 될 거야. 쉬워요. 우리 실전에서 이런 거 25문제를 풀어야 돼. 시험 시간에. 지금 뭐 중간 고등학교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시간이 부족하겠죠? 부족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지. 자, 보도록 하자.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쉬운 것도 나와요. 이것처럼 쉬운 것도 나와요. X의 3승을 하래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1 더하기 2X, 3X의 제곱, 더하기, 여긴 4가 되겠지? 4X의 3승이 될 거예요.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1의 X의 100승.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이니까 하나를 더 쓸게요.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의 3승에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1승의 x의 100승. 그죠? 근데 x의 3승이 나오는 경우는 뭐겠어요? 이쪽, 왼쪽에, 이 왼쪽이에요. 왼쪽에 상수항하고, 상수항은, 왼쪽에 상수항은 1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상수항하고, 이쪽에 3승. 그지? 4x 제곱이니까 뭐예요? 3차항이라고 그럴게요. 3차항. 그죠? 3차항. 3, 이렇게 할까? 3차항. 그 다음에, 이쪽에 1차항하고, 1차항하고, 이쪽에 2차항이 되겠지? 2차, 2차항. 이쪽에 2차항하고, 이쪽에 1차항이 되겠죠? 이쪽에 3차항하고, 이쪽에 상수항하고 곱했을 때 그게 나올 거야. 자,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 뭐예요? 1 곱하기 왼쪽에 1 곱하기 이쪽에 3차항인 얘예요. 4x 제곱. 4x의 3승이에요. 그죠? 얘는 4x의 3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은 얘예요. 2x예요. 2x고요. 곱하기 이쪽에 2차항은 얘예요. 3x 제곱이에요. 3x 제곱이에요. 이두개 곱하면 6x의 3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차항 3x의 제곱이죠. 3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은 2x예요. 더 곱하기 2x예요. 그러면 얘는 6x의 3승이 나와요. 이쪽에 3차항은 4x 3승이고요. 곱하기 이쪽에 상수항은 1이에요. 얘는 4x의 3승이 나와요. 얘 개수를 칼라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얘를 다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답은 20. 그렇죠. X 세제곱의 개수는 20이에요. 20, 20. 밑줄 쳤어요. 밑줄 쳤어요. 그래서 이건 지나가는 문제로 나오기가, 진짜 어려운 건 뒤쪽에 있겠지만, 이 앞에 1, 2, 3, 4, 5번 문제는 워밍업 문제잖아요. 근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눈으로 하겠죠? 너네들 눈으로 하겠죠? 하겠죠. 실수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기출될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요거는 지금 연습 문제만 하는 거잖아요. 연습 문제만. 그죠?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래서 제곱이니까 두 개를 썼어. 시간 뭐 여기에는 4x 3승이 없었는데 한 번 더 써줬어. 왜? 이걸 쓸 것 같아서 한 번 더 써준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답안지 보면 뭐 이걸 대문자 A라고 놓고 얘를 대문자 B라고 놓고 그랬는데 그냥 했어요. 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x 3승이 나오는 경우는 그죠? 이걸 전개 100개 오 이걸 어떻게 해? 그죠? 요것만 해보면 되지. 그래서 요걸 다 빠진 거 없는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교태 페이지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합이 나오고요. 세제곱이 나왔어요. 그죠? 6번인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지금 갑자기 오늘 중3 기말고사 끝났는데 이걸 들이대니까 힘들죠. 근데 지금 다른 시간에 그 여자 수학 선생님이랑 할 때 이걸 배울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요. 곱셈 공식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3승짜리를 가르쳐줬어요. 3승짜리를 가르쳐주고 합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3승 가르쳐주고 합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요. 곱을 x 곱하기 y, xy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그죠? 이건 곱셈 공식 변형이죠. 일단 이걸 봅시다. 여기 있네요. 곱셈 공식 6번에 그죠? 비슷한 게 있네요. 여기 A의 3승하고 B의 3승이라는 게 여기 나오네요. 한번 써놔 볼까요? 곱셈 공식 6번 요거 A 더하기 B의 3승. 그죠? 공식이죠. 그냥 여기서는 XY로 바꿀게요. X 더하기 Y의 3승 기초를 써는 거예요. 이 문제만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알았지? 이 곱셈 공식 안 배우고 했다라고 했을 때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그다음에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다음에 뭐예요?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게 곱셈 공식 6번 공식이 6번. 곱셈 공식 6번 공식이에요. 6번 공식. 6번 공식인데 이 변형된 공식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를 써먹는 거잖아요. 얘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항하면 되겠지. 얘를 이항하면 되겠지. 이게 곱셈 공식 변형 지금 11페이지에서 곱셈 공식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의 곱셈 공식의 변형에 보면 지금 써놨던 거에다가 이항시킨 거를 갖다가 묶었어요. 얘를 곱셈 공식 변형을 가지고 갈게요. 방. 자,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이에요. 얘만 가지고 그지? 얘를 옮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꼬렁꼬렁하네. x 더하기 y의 3승에다가 이거 그대로 쓰면 일단은 써놓을게요. 플러스 3의 x제곱 y 더하기 3의 xy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둘 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도 3xy가 있고 여기도 3xy가 있잖아요. 묶어볼게요.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이에요. x 더하기 y의 3승
자, 플러스 3에 xy로 묶었어. 그럼 남는 건 x가 하나 남을 테고, 뒤에서는 y가 하나 남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이거 지금 6번하고 이거를 변형하는 거 실전에서는 예로 쓰니까. 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합과 곱 이런 거를 알고서 쓰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곱셈 공식 6번에서 변형된 거구나라는 걸 보면 될 거야. 그러면 미안 미안해요. 빼야죠. 맞아요. 빼야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여기에서 이걸 가르쳐 줬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있지. 그러면 우리 XY를 구할 수 있잖아요. XY를 구하기 전에 요거 우리 풀라고 했던 문제를 봅시다. X의 제곱, Y의 제곱, Z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뭐야? 이 옆에 재료들을 보면 합과 곱을 가지고 얘네들을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합과 곱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를 합 가지고 해봅시다. x 더하기 y의 제곱을 가지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xy가 있는 애고 얘는 플러스 2xy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xy를 해버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합은 나와 있으니까 곱만 알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그죠? 곱만 알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거대로 해봅시다. 요거 저 위에 나와 있어요. 얘가 뭐라고? 45라면서 저기에 나와 있었죠. 얘가 뭐라고? 3이라면서 3의 그죠?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의 xy고요. xy는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xy는 3이래요. 그러면 45고요. 그죠? 얘 마이너스 9로 넘어올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9xy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36? 그죠? 36. 마이너스 9xy.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면 되겠네요. 그죠? xy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이제 얘가 3이라고 그랬죠? x 더하기 y가. 그죠? 3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y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9 더하기 16이 될 거예요. 얘는 25가 되겠죠. 그렇죠? 나뭐 틀렸어. 응? 얘가 27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지? 18? 그러면 xy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10. 7이 되는 거예요. 17. 그렇죠? 이것도 잘못했다. 이거 완전 삽질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거? 틀렸죠? 어때?
이걸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x-y의 제곱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맞죠? 이게 아니잖아요. 아,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를 구했어요. x-y를 구했어요. x-y. 지금 x-y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얘를 구하려면, 그죠? 얘를 구하려면, x-y를 알아야지 얘가 지금 x 플러스 y랑 x-y가 되는 거잖아요. 합차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x-y를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x-y의 제곱이 얘가 돼요. 그래서 x-y의 제곱이 17이라는 걸 알았어요. 17이라는 걸. 근데 이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 x-y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니?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y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x-y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7이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서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구해낸 거예요? x-y를 구해냈어요. 이제 여기다 하면 돼요. 아이고, 오늘 삽질 많이 하네. 자, x 플러스 y가 3이라고 그랬죠? 3 곱하기 얘는 루트 17이니까 얘는 3 루트 17이 될 거예요. 이거 정리만 하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끝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곱셈 공식 6번이에요. x 더하기 y의 3승은 세제곱의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그 다음에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요런 게 있는데 이걸 변형을 시킬 거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결론부터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곱하고 합이 들어와요.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었어요? 곱을 구할 수 있었죠? 곱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곱을 구하고 이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x-y의 이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합과 차에서 우리 합은 아니까 차를 구해야 되는데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할 거야? x-y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 얘는 플러스의 제곱 마이너스 4xy니까 우리 합과 곱을 구해놨잖아. 그대로 집어넣으면 x-y의 제곱이 17이라는 걸 알고 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인데 이 문제에서 x가 더 크다라고 주어져서 그죠? x-y는 루트 17이 돼요. 그래서 답을 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